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교향곡 운명, 영웅, 열정 등을 작곡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훌륭한 작곡가였지만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다.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26살 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청력은 45살 때 완전히 사라졌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베토벤은 가혹한 운명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피아노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막대기의 다른 쪽 끝을 피아노 뚜껑 아래에 댔다. 피아노의 진동을 이로 느끼려 한 것이다. 그는 이 방법을 이용해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제9번 교향곡 합창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해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불세출의 명곡을 작곡하고 또 지휘한 것이다. 연주가 끝난 후 장내는 온통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휩싸였으나 정작 이 위대한 작곡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같이 공연한 여가수가 그의 손을 잡고 관중 쪽으로 몸을 돌려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이가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믿음으로 운명을 이기고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것이다. 앵글스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웅장한 작품을 아직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한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일, 꿈꾸는 일이 있지만 현실에 가로막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몇 갑절의 노력을 쏟을 의지만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라. 인생은 작은 불꽃만 있어도 얼마든지 환하고 생기기에 빛날 수 있다. 열정을 따라간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